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마정수기를 받고 난 뒤에 십지 강요, 예, 요강이라고 하죠. 강요 무슨 강자입니까? 우리 뭐 다 아는 거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별이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강영, 옥힌 영자, 뭐 그물 위에 있는 밧줄, 밧줄 유자, 그죠? 윤화할 때 유자, 밧줄 유자, 큰 줄기. 자, 산매에서 일어나서는 일체 보살들이 이걸 입정수가라 합니다. 앞에 거는. 선쟁 삼매에 들어서 수가 가피를 받는다. 여기서는 기정설법이라 합니다. 삼매에 일어나서 출정설법이라. 삼매에 일어나서는 법을 설해야 됩니다. 삼매에 일어나서 법을 설하는 것을 해라고 합니다. 해. 지혜. 분별 있잖아요. 그죠? 요량. 분별하는 것.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선쟁입니다. 이게 정해 쌍수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삼매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설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릴 때는 막 그 통사 이제 함사님 원래도 가야 되고 이런 데 그런 자리가 이제 보람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생각할수록 무책임하기도 하고 감당하기에 부담가기도 하고 그죠? 난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난감하다 말이에요.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난감한 거예요. 갈수록.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되는 일이라면 또 가야 되는 건데.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쩌든 간에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화엄경 한번 이렇게 봤으니까 이런 인연을 해서 다 돌아가서 화엄경 계속 다른 인연이 있는 분들하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모여가지고 계속 화엄설법을 하십시오. 그게 의상스님한테 은혜 갚는 길이고 그게 바로 그거 청량국사한테 은혜 갚는 길이고 제가 도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른스님 그러시더라고. 청량국사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청량국사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감정에서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장경 이런 거 보면서 어른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차, 이름도 얼굴도 성도 달라, 고향도 달라, 말도 달라. 이 대장경 세 개 주신 분이 심지어 내하고 성격도 안 맞을지도 몰라. 미리 잘 돌아가셨지.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걸 가지고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 또 우리 부모님의 원수일지도 몰라, 조상들의. 그래도 그분들이 남겨놓은 걸 갖다 잘 또 본다, 이거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 하암의 이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소홀할 게 없어요, 그냥. 뭐 국자도, 자, 딱 깨놓고 얘기, 조리는 조리대로 물이 쪽쪽 빠져야 되고, 그죠? 바가지는 물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쓸 때가 전혀 다르게 있는 거예요.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일체 보살 대중에게 널리 말하여서는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 마하살의 지혜의 지위라고 하는가? 불자들의 보살 마하살의 지혜의 지위에 보살 지혜의 경지다 이 말이죠, 그죠? 말이 이제 생소하니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지 법문 한이지라고 하는 건 함경에 글에 있는 글 쪼가리가 아니고 경이다 이거. 경은 글이 아니고 뭡니까? 뜻입니다. 뜻. 뜻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글로 와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글입니다. 단어로 와가 있는 것이지.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뜻입니다. 뜻.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예. 무엇이 열 가지인가? 하나는 한이지요. 둘은 이구지요. 한일없다고 고락이 끊어졌으니까 두 번째 떼꼬정물 빠지니까 계율이 청정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발광제라 드디어 지혜가 돋아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마음의 본질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니까 네 번째는 염해지요 다섯째는 난성지요 여섯째는 현전지요 일곱째는 원행지요 여덟째는 부동지요 아홉째는 선해지요 열째는 법운지입니다. 불자들의 이 보살이 십지를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셨으며 앞으로 설할 것이며 지금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니까 허튼 마음으로 듣지 마라 이 말이죠. 결석하지 마라 이랬어요 오늘.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국토에 계신 여러께서 이 십지를 말씀하시지 않는 일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보살 마하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청정한 법의 광명의 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며
안역 따라 산맥 산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보시부터 해라. 일단 다른 건 놔두고 지게해라.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그죠? 이른바 보살의 모든 지위를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면 아주 지혜롭게 연설한다 이 말이죠. 불자들이여, 이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의 깨달음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 못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뭐라 하죠? 숙맥이라고 하죠. 숙, 무슨 숙자? 콩숙자. 예? 보리맥자. 콩하고 보리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을 숙맥이라 하죠. 숙맥. 콩은 그 어쨌든 콩이 돼서 거기죠. 희한하죠. 곡식도 한자로 된 거는 전부 훌륭한 거예요. 콩이나 파치나 뭐 이렇게 좋은 아주 좋은 것들. 콩. 한자로 된 게 저는 뭐 내가 발명한 것 중에 세상에서 발명, 와가지고 발명한 것 중에 제일 좋은 발명이 한글. 한자로 된 것은 훌륭하다. 이거 발견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이거 전부 한자로 돼가 있고 손도 발도 목도 뭐 코도 뭐 이도 뭐 전부 한자 아니에요. 그죠? 땀도 그렇고 털도 한자고 우리 뼈도 살도 피도 전부 한자로 다 돼가. 예. 해도 달도 별도 전부 다 한자고. 근데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시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 한자로 된 건 스님 훌륭한 거예요. 나무 이름도 한자로 된 거 솔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것들이라. 쪽 같은 거 쪽팔리는 거. 그런 거 다 약이 되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들. 동물들도 닭이나 뭐 개나 소나 이런 게 한자로 된 거는 좋고 돼지 이런 걸 좀 천박한 것들 약간 밀리는 애들 꿩 이런 거 좋은 것들이지. 사람은 뭐 똥도 한자니까 꿈도 한자고 숨도 한자 모든 게 한자야 한자. 한 그러니까 말이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어. 필수 불가결한 건 딱 몇 자 논도 밭도 막 밥도 죽도 전부 한자로 돼야 한자. 아닌 것 같아요. 맞다니까요. 토비니, 나시니, 모시니 뭐 이런 게 딱 필요한 건 딱 한 글자로만 되어 있어요. 한 글자. 두 글자로 된 건 안 좋아요. 눈 이런데 눈깔이 입 이름 석자 주둥이라면 그때부터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아. 머리 이것도 별로 안 좋네. 자, 그건 뭐 하다 또 글로 가버렸나. 여튼. 해탈을 보살과 금강작 보살의 문답 개송이다.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있을 때 철두철미 자세하게 해결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죠? 개송으로 해야 한다. 이건 배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노래. 예. 서로 요새 랩으로 이렇게 서로 배틀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가 원조인가 봐. 이게 랩이야. 팝송을 한 게 아니고 개송으로 해서 그랬지. 이때 금강작 보살이 이 십지의 이름을 말하고는 뭐 했어요? 잠자고 있으면서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든 보살 대중은 그 보살 십지의 이름만 듣고 해석은 듣지도 못했으므로 모두 갈망하는 마음을 내어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금강장 보살이 오직 십지 보살의 오직 보살의 십지 이름만 해석하고는 어떻게 수행한 해석해 주지 않느냐. 함부로 너가 만지는 물건이 아니다 이거야. 애들은 가라 이거야.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은 오라 했는데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애들이라니까. 해탈하는 보살은 모든 보살 대중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금강장 보살에게 개성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깨끗하게 잘 깨달으시고 염과 지혜의 공덕을 갖춘 일에서 가장 묘한 지혜의 이름만 말하시고 힘이 있어도 법력이 있는데도 당신이 왜 그 해석해줄 만한데 안 했습니까? 하지요. 그때 큰 지혜의 그 드림없는 금강장 보살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모인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모든 불자들을 위해 개성으로 말했습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고 여 공중에 채화하고 허공에 그림을 그린들 그걸 너가 볼 수 있나 이 말이죠. 그죠? 아, 너 못 알아듣는데 내가 모양 없는 말을 말 없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이미 말 다 했는데 알아듣겠어? 이러면 못 한다. 그죠? 여 공중에 풍상하니 마치 공중에 그 줄 쫙 꺼서야 돼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무소독구로 이런 대목 하는데 결석하면 되겠나? 진짜 좋지요? 나 뭐 가슴이 막 성루가 터지듯이 터질 것 같아. 막. 밤송이 벌어지듯이. 안 그래요? 오늘 이거는 읽어보도 안 하고 오늘 이거 노트 준비한다고 읽어보도 안 하는데 읽어보니까 눈물이 막 날아갈 정도로 감동적이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 울기도 잘 온다 하겠지.
수보리는 금강경 읽다가 몇 번 우는데 우리는 금강경 그만 읽어도 안 울어. 체루 비읍 그죠? 눈물 콧물 뒤범벅 됐는데 그때 같이 울어야 되는데 영화 보면서 전부 불감증이야. 눈물이 안 나요 지금? 그렇지. 야 회장 선생님 오늘 다, 오늘 수업 끝. 한 번만 눈물 흘려면 끝이야 이게. 모니 지여시다.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으니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의 그림 같고 공중의 부는 바람 같아. 네가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분별하거나 보기가 매우 어렵나니라. 그 분별 아까 말했죠. 분별심으로 알 수 있는 그 무분별심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고 헤아릴 수 없음을 내가 아나니 세상 사람 이치는 세상 사람이 이 이치를 알 수가 알 사람이 아무도 세간은 무능수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차라리 말 안 하고 만다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때 했다를 보세요. 또 달게 되는 거라. 그 뜻을 다시 펴려고 개성을 말씀해. 이 많은 대중들이 여러 가지 때가 없어요. 우리는 때꾸중물도 없고 계율도 청정하고 법을 들을 만한 우리가 들을 만한 사람이요. 왜 우리가 환경 못 듣는단 말이요. 십지품 설해 주시오 이 말이요. 뜻과 지혜가 밝고도 깨끗하고 안팎으로 우리는 누가 봐도 공부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한량 없는 부처님을 또 섬겼고 우리가 뭐 모자라는 게 있냐고 모질이다 이거 말이야. 십지의 바른 이치를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만 해주시오. 우리가 감당할 거는 우리 몫이니까 이렇게 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 보살이 이 뜻을 다시 펴려고 개성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이거. 이 대중은 청정하고 지혜가 많고 영리하고 총명하고 잘 판단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미산 같고 바다와 같이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철썩거리는 것도 아니고 수행도 오래지 않고 지혜가 얕아 또 뭡니까?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어. 이 법을 듣고 의심하면 어디에? 차라리 그게 조금 근기 모자리가지고 이게 감당을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나니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차라리 말 안 한다. 지금도 자신 없는 분들 나가세요. 자, 그때 해탈을 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오늘 자신이 없어서 안 왔나? 악도에 떨어질까 봐. 개성을 말했습니다. 선제불자야 원연설하소서. 막 그렇기나 말기나 무조건 얘기만 해주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장하여라 불자시여 연설하소 막 고만하소 네가 가라 하와이는 뜻이에요. 지금 막 달게 드는 거예요. 지금 보리에 나아가는 모든 지의 행을 십지의 행을 시방에 계시는 일체의 자제한 세존께서 지의 근본을 혼념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는 부처님 빼고로 듣는다 이 말이죠. 이때 여러 큰 보살들이 일시에 똑같은 목소리로 금강경 보살을 향하여 개성을 말했습니다. 이래야 법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떼거리로 달게 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해주사! 하고 막 기립박수 치고 야단이라. 그러니까 금강경 보살 기따 가봐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해줄게. 이러거든. 예? 아까 했는 거네.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리니 좋은 음식을 생각하듯이 병나니가 좋은 약을 생각하듯이 벌 때가 당구를 좋아하지.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감로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세존이 미간에서 보살역 그 역이라 하지 말고 역이라 하소. 역이라고 누가 역자 써냐. 보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그런 자비력입니다. 자비역 지혜의 힘 연명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을 더 정폭시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빛깔이 염이거든. 그냥 은근한 불빛은 광명이라 합니다. 그것도 구사론의 자사기 나와요. 별빛은 명이라 그러고 달빛은 광이라 그러고 햇빛은 염이라 하거든. 에? 이때에 세조는 양미간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보살역 연명이었습니다. 백천아생지 광명으로 건속이 되었으며 시방으로 일체 세계를 널리 비추어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 광명으로 지옥과 아귀와 축생의 고통이 모두 쉬었습니다. 아 이렇게 무사 공평하다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하다 이런 뜻이네요. 왜 우리는 지옥 아귀 축생은 저 감옥서 엿보고 그거는 광명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 제도한다 이 말이네요. 또 일체 열애의 해중에 비치어 모든 부처님의 부사한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시방의 일체 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피로 법을 설하는 보살의 몸에 비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서 그 방광했는 그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이 방광은 어디서 합니까? 주로 입에서 하고 미간에서 합니다. 그죠? 저기에 저기 밑에 2회차에서는 발바닥, 3회차에서는 발가락, 4회차에서는 발등, 5회차에서는 무릎에서 했고, 그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미간 아니면은 입에서 합니다. 구중방광입니다. 그 강명일행과 건속과 하는 일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모두 시방 사바세계의 부처님과 대중과 금강장보살의 몸과 사자자에 비치고는 허공 위에서 큰 강명 구름 거물대가 되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염불할 때 예불할 때 뭐합니까? 강명운대 주변법계 뭐 하잖아요. 전부 함경 얘기입니다. 강명운대 하잖아요. 그때 강명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개성을 설하였습니다. 불자여 당성제 불력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법왕의 가장 좋은 법장을 열고 여러 지혜의 넓은 지혜의 미묘한 행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자세히 말하라. 그때 금강장보살이 시방을 관찰하고 대중에게 청정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 토론할 때도 많고 그 절에서 많이 하는 얘기. 여 공중 조족을 허공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을 허공에 날아가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도사 영축산 꼭대기 가면 그 팻말을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경을 배워놓으니까 그 팻말에 그래서 나왔다. 허공을 날아가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등산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황낙태공의 조비 무용적이라. 예? 그 야보스님이 그렇게 그 운을 떼놨죠. 금강경 오가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저 넓은 황낙태공의 조비 무용적이라 새가 날아가도 한 줄 흔적도 없다. 예. 중이 그래서 하면 제일 좋죠. 뭐.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니 십지의 깊은 이치 그와 같아서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알 수 없으리. 그래 우리 뭐 어지짱게 분별하는 마음으로라도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서로가 뭐 눈 멀고 김은 사람끼리 앉아가 뭐 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한량없는 부처님 신통의 힘이 모두 다 나의 몸에 들어왔으니 이런 곳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내 이제 어떻게 조금만 말해보리라.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고 엄청 말 많이 합니다. 조금만 말하려고 뭐 귀따구울 정도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지 보살의 십지 한이지. 불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성근을 깊이 심으면 모든 행을 잘 닦으며 불교도를 돕는 조도법을 잘 모으며 모든 부처님께 잘 공양하며 한이지에 올라가면 이렇다 이런 말이죠. 청정한 법을 잘 쌓으며 선지식에 잘 거두어 주심이 되며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강대한 뜻을 세우며 강대한 지혜를 내며 자비가 앞에 나타나느라 이구지.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수행하고 제2지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땅히 열 가지의 깊은 마음을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또 2지에 또 열 가지 하고 이렇게 중중으로 열 가지 하겠죠. 10지 중에서도 이렇게 100가지 1000가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을 10가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좁아가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잠난하지 않는 마음과 뭐 애타고 속타는 욕심 있는 그런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라. 보살이 이 10가지의 마음으로 제2구지에 들어가느니라. 시간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이 그 옛 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제 이른바 이것도 정직한 마음 1번으로 나왔네요. 그죠? 뭐 정직하고 부드럽다 이런 마음만 읽어도 사람이 뜻이 나옵니다. 발광지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미 제2지를 깨끗이 수행하고 제3지에 들어가려면 또 마땅히 10가지 깊은 마음을 이렇게 하느니 무엇을 10가지를 하느냐 이른바 청정한 마음과 편안히 머무는 마음과 싫어서 버리는 마음과 탐욕을 여의는 마음과 물러가지 않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밝고 성대한 마음과 용맹한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라. 보살이 이 열 가지 마음으로서 제3지에 들어가나니라. 염해지라. 이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으나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제3지를 이미 청정하게 닦고는 제4염해지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의 밝은 문 수행하는 방법이라. 문은 방법이다 말이죠.
을 수행하여야 하느냐. 무엇이 열 가지냐? 이른바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흥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는 계를 관찰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열 가지 법의 밝은 문으로 제4여매지에 들어가느니라. 그때 제5난성기라.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제4지에 행할 도를 이미 다 원만케 하고는 제5난성지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의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무엇이 열 가지인가?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면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때 이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미래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현재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다. 그냥 과거, 미래, 현재가 불가득이다. 없다. 이 말입니다. 삼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율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마음의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속임과 억압을 끊는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도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수행하는 지혜의 견해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라. 일체 보리의 부분법으로 상상으로 관찰하는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니라. 보살 마하살이 이열 가지의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살의 제5지에 들어가나니라. 제6현전지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제1한의지가 많고 제8부동지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저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내가 보냈던 게 제7원행지였죠. 원행지에 보면 참 눈물 흘릴 대목이 너무 많아요. 읽다가 유일하게 실제 읽다가 눈물 막 자기가 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막 후회되는 대목이 그 원행지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앞으로 다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축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그때 금강경 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이미 제5지를 구족하고 제6현전지 반야바라밀입니다. 들어가면 마땅히 열 가지의 평등한 법을 관찰해야 하느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평등하다는 것은 본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청정하다는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불생불멸 이런 것들이 평등법입니다. 이른바 일체법이 형상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 이거 그대로 나왔네. 나는 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이루어짐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본래부터 청정하고 청정함으로 평등하고 부질없는 말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치하고 버림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고요함으로 평등하느니라. 또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미아리와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하행과 같음으로 평등하여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니므로 평등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법의 자성이 청정함을 관찰하고 한번 또 짚어볼까요? 우리가 수미정상 개참품 성해보살 개성이 뭐였죠? 요지 일체법, 일체법을 잘 살펴보아라. 자성은 무소유요, 여시해법성하면은 적견 노선안이다. 이렇게 자꾸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야마천군 개참품을 그 개성이 정복돼서 어떻게 나와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법, 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그걸 갖다 싹 돌려가지고 천수경 오면은 재무자성 종신기, 신약매수의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해. 그죠? 그리고 금강경으로 툭 튕기면은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들이다. 자, 제6현전지에 들어가니 밝고 날카로운 수순이는 얻었으나 아직 무생법인은 얻지 못했다. 무생법인은 언제 얻어집니까? 원행지를 완성하고 제8지에 얻어지는 겁니다. 예? 자, 대종고 서장에 그려놨죠. 제7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하련대오했다. 이래놨죠. 대종구 스님이 호구사에서 하안글을 지내면서 열하음이라가 하암경을 보시다가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마지막 깨쳤다. 아니 가나선에는 가나종주가 하안경보다 깨쳤다고 행장에 나와요. 하안경에서 세 번째 깨달음이 화련대오가 하안경 그 원행지에서 깨쳤거든. 그러니까 그 원행지 읽어보면 눈물이 막 난다니까요. 그때 금강장보살이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의 보살 마하살이 육지의 수행을 구족하고 나서 제7 원행지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열 가지 방편 지혜를 닦아서 수승한 도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이제 저 공부 열심히 하면 상금을 걸어놓을까? 무엇을 열 가지 하느냐? 비록 공하고 모양 없고 원이 없는 삼매, 원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속으로 바냄 이런 겁니다. 그죠?
을 잘 닦지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히 그러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자비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린다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아주 이기적이야. 본래 없는 줄 안다면서 다 있다고 생각하고 다 버리는 거지. 비록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얻었지만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좋아하고, 비록 공함을 관찰하지만 지혜의 문에 들었지만 복덕을 부지런히 닦느냐, 비록 삼계를 멀리 떠났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삼계를 장엄하느니라. 비록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소멸하였지만 일체 중생을 위하여 소멸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다시 일불로 일으키나니라. 비록 모든 법이 한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변화와 같고 물 가운데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성품이 둘이 없는 줄 알지만은 마음을 따라 업을 짓는 것이 한량 없이 차별을 다 속는 줄 알면서도 뭐 한다? 속아 준다는 거죠. 비록 일체 국토 우리는 하나도 안 속으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내 마음은 참 안타까워. 마치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못 얻는 거지 뭐. 마치 허운과 같은 줄을 알지만은 능히 청정하고 묘한 형으로 그 묘행 무주분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느니라. 비록 부처님의 법신은 본 성품이 몸이 없는 줄 알지만 상가호로 그 몸을 장엄하느니라. 비록 모든 부처님의 음성은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말할 수 없는 줄 알지만 능히 일체 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하고 청정한 음성을 내느니라. 비록 모든 부처님을 따라 삼세가 오직 한 생각인 줄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중생의 뜻으로 이해하고 분별함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시절과 여러 가지 급으로서 모든 형을 닦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열 가지 방편지혜로 수석한 형을 일으키므로 제6지로부터 7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들어간 뒤에는 이 형이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제7원행지, 다른 말로는 무상방편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도표 있죠? 여기 유인물 그거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가지를 벗어났지만 자비심을 내고 열애와 평등에도 부처님께 공양하며 공한 줄 알지라도 복덕을 모으면서 보살이 제7지에 올라가도다. 삼계를 여의고도 삼계를 장엄하며 번뇌의 불을 멸해서나 탐진치를 일부러 일으키고 둘이 없는 법을 알지만은 억지로 일부러 중생을 위해서 지어주고 그 세계가 공한 줄 알지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개성을 몇 개나 붙이는 장엄하며 법신이 부동하나 상호 갖추고 소리 성품 떠났지만 연설 잘하며 한 생각에 들었지만 이런 갖가지 지혜로운 일은 제7지에 올라가니라. 제8 부동지. 그때 금강경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설이 제7지에서 방편지혜를 잘 닦고, 제7지는 무상방편지입니다. 모든 도를 잘 깨끗하게 하며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느냐. 큰 원력으로 포섭하고 열의 힘으로 가피한 바가 되고. 제8 부동지는 뭡니까? 원바라밀이죠. 자기 성근의 힘으로 유지함으로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잘 생각하며 깊은 마음으로 생각함을 청정하게 하며 능히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며 대자대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지혜의 도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일체법의 본래 나는 일도 없고 본래 무일물이다. 일어남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다음도 없고 올마감도 없고 여기서부터는 무분별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품이 없는 것으로서 성품을 삼으며, 야, 굉장하네. 심생적 종종법색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라.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모두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는 것처럼 분별이 없는 지녀와 같은 지혜로 들어갈 곳에 들어가느니라. 제 팔지가 지녀에 들어가는 아주 그 부처님하고 동급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식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래야, 뜻이라고 하는 건 말라, 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사식. 분별사식의 우두머리는 뜻입니다. 무분별심은 마음이라고 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었으며 그런 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부 지혜로 이제 돌이켜버렸다 이 말이죠. 집착함이 없으며 허웅과 같으며 일체법에 들어가 허웅의 성품과 같나니 이것을 말하여 뭐라 무생법인을 얻었다 한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이런 말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 인을 성취하고는 즉시로 제8부동지에 들어가나니 깊이 행하는 보살이 되어서 알기 어려우며 차별이 없으며 일체 모양과 일체 생각과 일체 집착을 여의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수 없으며 모든 시끄러움을 여의어서 시장 바닥에 봐도 하나도 안 들린다 이거지. 정멸이 앞에 나타나느니라. 마치 비구가 신통을 구족하고 마음이 자제하게 되어 차례로 멸진전까지
들어가면은 모든 동하는 마음과 기억하는 분별이 모두 신하니라. 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부동지에 머물면 일체 공들에 작용하는 유공룡을 버리고 공들에 작용하는 법이 없는 무공룡심을 얻어서 몸과 말과 뜻과 하는 업과 생각과 일이 모두 쉬어서 가보의 행에 머무나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꿈에 몸이 강가에 빠졌는데 건너가기 위해서 큰 용맹을 내어 큰 용맹을 내어 방편을 베풀었으므로 꿈을 깨게 되느니라. 꿈이라고 하는 건 앞에 삼현위까지를 상사각이라 합니다. 그렇게 그 꿈을 깨면은 깨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제8 부동지 쯤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꿈을 깨고 나면 하던 일이 모두 아이고 그 꿈속에 잃어버렸던 장난감 하나도 안 아깝다 이거지. 그런데 뭐 못 깨가지고 그 장난감 꿈속에 계속 주로 댕기고 또 철없는 애들은 꿈을 깨고 나서도 어때요? 내 장난감 내놔라고 꿈속인 줄 모르고 현실하고 꿈을 착각하잖아 우리가.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의 몸이 네 가지 폭류의 있음을 보고 제도하기 위하여 큰 용기를 내어 크게 정진하며 큰 용모로 정진함으로 부동지에 일어나느니라. 이 지혜에 이르면 일체 공들의 작용함이 모두 쉬어서 두 가지 행과 형상 있는 행이 모두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번뇌장 소지장 이와 같은 이행이 이제 삿된 짓거리는 이제 법악행 인악행 같은 게 안 나타나요. 불자의 모든 범천에 나타나면 욕계의 번뇌가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부동지인지 아닌지는 욕심 있는지 없는지 떠보면 되잖아. 머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마음과 뜻과 식으로 행하는 이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이 보살은 보살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과 보리의 마음과 열반이란 마음도 일으키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찌찌부리한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대는 내가 잘하는 개성이죠. 여수이밀 번뇌하더라도 비록 부를 것을 세간은 중생들은 아직도 번뇌가 최상하니 본래의 원을 생각하고 중생을 건져 조원 인을 닦아서 반냐 바람이를 닦아서 해탈하게 하라 하면 선해지. 이때 심자재지라고 하죠. 이때 금강정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로 생각하며 관찰하고는 다시 더 수성한 정멸의 해탈을 구하며 선해라고 하는 것은 또렷하게 정도냐 사도냐 지혜로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선해라고 합니다. 다시 또 열의 지혜를 닦으며 열의 비밀한 법에 들어가며 부사의한 큰 지혜의 성품을 관찰하며 모든 다라니와 삼매의 문을 깨끗이 하며 강대한 신통을 갖추며 차별한 세계에 들어가며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과 부처님 법을 따라 법륜을 굴리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본래의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고 보살의 제구 선해지에 들어가니라. 드디어 제10 법운지 39번 마지막입니다. 그때의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한이지 제초지로부터 제구 선해지에 이르면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지혜로 관찰하여 깨닫고는 잘 생각하여 닦으며 백법을 착한 법이죠. 만족하고 거지없는 조도법을 모으나니라. 큰 복덕과 지혜를 정지하고 크게 가엾이기는 마음을 널리 행하며 세계의 차별함을 알며 이 법은지라고 하는 게 법의 구름이라고 하는 게 평등한 걸 상징하죠. 그대로 중생세계의 빽빽한 숲에 이거는 막 중생세계의 번뇌 숲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정글 같은데 열애가 행하시는 곳에 들어가며 열애의 우리는 빽빽한 숲에 들어가서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지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선해지 좀 법은지 좀 되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가린다. 이거 다 통째로 뭐 이렇게 베고 찌르고 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번뇌를 통째로 가루로 폭발.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관찰하느라 이것이 각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은 직책을 받은 지위라 이름하느라. 이 법은지는 그 앞에 그 구지까지 하고 전혀 달라요. 불자여 보살 마하살 이러한 지혜로 직책을 받는 지위에 들어가서는 곧 보살의 때를 여의는 삼매와 법계에 차별한 데 들어가는 삼매와 도량을 장엄하는 삼매와 온갖 꽃빛 삼매와 해장 삼매와 해인 삼매와 흑운계의 넓고 큰 삼매와 모든 법의 재성품을 관찰하는 삼매와 일체 중생의 마음이 행함을 아는 삼매와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삼매를 얻어서 이와 같은 백만 아성지 삼매가 모두 앞에 나타나느니라. 보살이 이 모든 삼매에 들어가고 일어날 때에 다 선하고 공교함을 얻으며 모든 삼매에 짓는
이리 차별함도 아나니 그 마지막 삼매를 이름하여 일체 지혜가 수성한 직책을 받는 지위라고 하나니라. 그래서 그 해설 그것만 읽으면 이제 다 읽습니다. 해설 십지품은 한경 전체 구해설법 중에 육해설법인데 제5해설법의 십향설법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타하자재천궁의 만이보장전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여러 보살들과 함께 계셨는데 다른 품들과 같이 세존은 묵묵히 계시고 금강장 보살이 상수가 되어 설하였는데 십주품이나 십행품이나 십향품들과 같이 세존께서 보리수를 떠나지 아니한 채 타하자재천까지 올라가는 내용이나 타하자재천왕이 찬탄하는 별도의 품은 타하자재 천궁 개참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품은 없다 이 말인가입니다. 십지품은 한경 전체의 기본이 된다고도 한다. 특히 보살의 수행 계위가 처음에 보살 십지를 근간으로 하여 드디어 52위로까지 발전하게 한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십지품만 따로 유행하여 천친보살, 세친보살이 십지품경의 논서를 저술하여 십지경론이라는 주석서가 크게 알려져 있다. 이래서 오늘은 십지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집에 가서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